드랑길 포도 페스티벌 가요제 대단원의 음악을 올립니다. 바보야 보내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홍여원입니다. 네,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이 약한 원신 여자라 드렸고요. 이번에 또 부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 오시도록 돼 있죠? 몰라. 왜 반말이야? 근데 근데 아니 뭐 다 통하는 건데 뭐 오늘이요. 우리 저 초혼 아시죠 그 노래? 너무 잘 아시죠? 민지 양이 오늘 우리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민지 양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초혼 그리고 돈이라는 것까지 또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 박수 많이 하시면 또 보내드린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민지 양 불러보시죠. 민지! 민지! 오!
바르게 초대해 주신 정말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빈지입니다. 네, 늦게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번에는 돈이란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우리 민지 양이십니다. 우리 저 참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그래요. 요즘 우리 저 민지 양이요 대구 나들이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러시죠? 네. 네 어때요? 우리 여기 대구 이곳 먹거리 축제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 여기 오면은 네. 대구에 오면은 꼭 여기 드랑기로 와서 음식을 마음대로 골라 먹잖아요. 그렇죠. 네. 먹고 이제 건강도 굉장히 좋아져서 가는데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래요. 네. 여기 오셨으면 뭐 좀 맛있는 거 드시고 가셔야지. 끝나고 하셔야지. 먹으려고요. 끝나시고? 네, 끝나고. 네, 그래요. 풍부하니까. 네, 우리 민지 양과 함께 식사하실 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좀 시작하시더라도. 네, 정말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시죠? 네, 우리 민지 양 그냥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앵콜입니까? 앵콜이에요? 안 돌려. 앵콜! 다 같이 앵콜! 그래요. 네. 네. 들으셨죠? 원래 세 곡은 기본이고 네. 세 곡 끝나면 앵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네. 정말 뜻깊은 그런 곡을 한 곡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네. 송기복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셨고 우리 경산예 쪽에 우리 또 제작님이신 노석하 그래요. 제작님이 앞에 계시지만은 네. 노석하. 네. 네. 노석하 경산연협회장님이시죠? 네. 예. 네. 노석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네. 해주시고요. 박수 한번 네. 쳐주세요. 왜냐면 정말 훌륭한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죠. 독도창가를 네. 작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민지가 부르게 그래요. 됐는데 이 노래를 대한민국 한국에 다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또 해주시고 불러주셔야지 노래가 네, 많이 그래요. 알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 같이 불러주셔야 될 곡목입니다. 무슨 네. 곡목이죠? 독도창가. 이게 네. F로. 독도창가. 같이 해주실 수 네. 있죠? 독도창가. 독도창가. 네. 갑니다.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헤이 헤이 독도창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출렁출렁
7천만 동포가 사계절 멈추지 않고 잘해주시는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콜이요? 앵콜 해도 됩니까? 앵콜 해도 돼요?